사슴은 호랑이하고 뭐가 달라요? 호랑이 사자와 뭐가 달라요? 사슴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뭐가 달라요? 이빨이 약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뿔을 줘. 그리고 이빨에 송곳니가 튼튼한 걸 줄 때는 뿔을 빼버려. 이거 두 개 다 줘라면 말이야. 어? 모든 동물 다 잡아먹어요. 그래 안 그래? 그렇잖아. 그러니까 송곳니를 강하게 준 놈한테는 뿔을 빼버려. 사자나 호랑이가 뿔까지 있으면 겁나는 거지 뭐. 한번 생각해봐. 호랑이의 뿔 달아난 그림 내가 본 적이 없어. 애들이 그런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. 그 참 이상하잖아. 호랑이를 그려봐라 그러면 뿔 그리는 애가 없어요. 근데 사슴을 그려보면 뿔 그려. 약한 사슴은 뿔로 방어하게 돼 있어. 뿔로. 그죠? 그러니까 풀을 뜯어야 되니까 송곳니가 있으면 풀을 먹을 수가 있나? 못 먹어. 송곳니가 풀을 못 뜯게 돼 있어.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송곳니가 없으니까 이빨이 나 이렇게 가지런해. 앞니빨이. 알겠죠? 그래 풀을 딱 먹으면 풀이 싹둑 잘리게 돼 있어. 알겠죠? 그런데 동물은 한번 아래 위 이빨이 사람을 탁 물면은 송곳니가 아래 위로 이렇게 콱 찍혀. 빠지나 안 빠지나? 안 빠져. 그 사자가, 호랑이가 죽어도 그 다리가 안 빠져. 이빨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딱 찍혀버리니까. 송곳니 아래 위에 송곳니가 꽉 찍어버리니까 이게 사자가 총을 맞아 죽었는데도 다리가 안 빠져. 이해가죠? 그러니까 송곳니를, 강한 송곳니를 주는 대신에 뿔을 빼버려. 우리가 만들 때. 백궁에서 그걸 너무 무지막지한 힘은 안 줘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요. 약점이. 호랑이의 약점은 볼펜을 들고 다녀야 돼. 호랑이가 확 달라들면 정신만 차리면 돼. 볼펜을 입에다 탁 놔버리면 되는 거야. 그럼 입을 딱 벌렸을 때 입을 담을 수 있나? 못 담아.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달라들 땐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잖아. 그게 뭐냐면 호랑이 입이 왕창 올 때 이런 걸 들고 있다가 탁 고아버려. 못 내리잖아. 그럼 호랑이 뿔이 있어 없어? 없어. 그 대신에 여러분 참고로 알았나? 뿔이 없는 동물은 송곳니를 강하게 해주고 턱 힘을 강하게 해줘. 턱. 턱이 뼈를 물으면 뼈가 우드득 우드득 부러져. 그런 강한 턱 힘을 주는 대신 소나 사슴은 절대 턱 힘이 없어요. 그냥 대시기만 해. 알겠죠? 그러니까 계속 씹어야 돼. 그런데 턱 힘이 센 게 아니야.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평평한 초식 동물들은 뿔을 달아줘가지고 그래도 죽을 때 방어를 하면 하고 죽게. 알겠죠? 그래 호랑이가 많은 지역에 사슴일수록 뿔이 커. 뿔이 막 되게 높아. 그거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막 돌아다녀. 거기에 사슴은 뿔이 이만해요. 어마어마하게 겁나.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딱 오잖아요. 싹 이렇게 막 호랑이가 팍 뛰다가는 뿔에 걸려 죽을 것 같거든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. 그게 다 멸종되지 않게 하느라고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든 자가 지금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죠? 응? 그러니까 치가 이